자, 오늘 그러면 숫자로 한번 또 우리 주식 투자의 기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산운용에서 오셨군요. 이성민 퀀트 운용 본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이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편견일 수는 있겠는데, 뭐 유명한 연구원이나 하여튼 몇몇 분들 보면, 아, 확실히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느낌이 좀, 아, 센터장님이랑 좀 달라요. 센터장님은 뭔가 아주 그, 이 감각적이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좀 있는데, 아, 우리 또 숫자로 보시는 분들은,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말로 정확히 이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꼰대 같다는 말씀. 아니, 꼰대랑은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꼰대랑 전혀 다른, 아, 그 매력이 뭐인데. 그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아, 그 구한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 맞죠? 네네네. 예, 예. 그. 예, 예. 뭐, 공, 아, 백작인가를. 친일파. 예, 예. 그, 예. 그, 이완용. 뭐, 그 사람의 하여튼 뭐, 내가 꼰대가 이제 뭐, 백작인가 이런 말인데, 그걸 이제 하도 자랑하고 다녀고, 아, 저 꼰대 저거 이렇게 하다가 꼰대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주말에 맞습니다. 업로드되는 컨텐츠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꼰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민 콘트 운영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쨌든 우리 투자에서 좀 수익을 높이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좀 숫자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숫자를 좀 빼고 네.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그거를 다 외우란 얘기냐 뭐 이런 좀 어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숫자를 빼고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볼까 합니다. 숫자를 생각입니다. 빼고? 네네. 그래도 퀀트 관련인데? 네네. 그래도 그냥 제가 20년 정도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 네. 좀 익힌 그런 부분들을 예. 최대한 그냥 말로 좋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어디부터 시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네.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부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현금만 생각해서 위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요거를 위험으로 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의 서열이 내가 50번째 사람이라면은 40번째로 올라가고 60번째로 떨어지고 요런 맞아요. 거를 위험으로 보자. 이제 그 저변에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메슬로우 5단계 욕구설계 이런 거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5단계 저 밑에 단 하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곡간에 곡식이 줄어들면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상위 욕구로 갈수록 우리가 이 내 어떤 소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소속에서 벗어나거나 이제 이런 걸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경제적 서열에서 이탈되는 거, 양극화에서 소외되는 거, 이걸 가장 큰 리스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저번에 오셨을 때 그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남들 하는 거 일단 다 하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운데는 간다. 네네, 남들 그렇죠. 하는 것만 다 따라하면 중간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데 예, 예.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그냥 내 자산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통장에 돈만 넣어놓고 있다가는 내 돈은 그대로 절대적인 금액이 유지될지 몰라도 계속해서 순위는 뒤로 밀릴 예, 거다. 부의 서열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거죠. 주셨던 네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가지고 있는 게 숏으로 봐야 된다. 이건 굉장히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투자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숏 포지션에 어떤 투기적인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펀드매니저들이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네.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위탁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삼성전자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네. 숏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굉장히 네. 위험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제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그런 네네. 기억이 나는데 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립에서 생각하자. 중립. 중립에서. 그래서 뭐 집이 됐건 주식이 됐건 네. 남들 많이 하는 것들 우리 국민들 대체대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충분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작은 차이의 중요함. 우리가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한 30년 한다. 그런데 30년 동안 내가 1억을 벌 거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10억을 벌 거다. 1억을 벌 거다 하면은 1년에 1%만 하더라도 30년이면 30%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10억을 번다 했으면은 3억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1%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뭐 1% 그건 뭐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작은 거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방송에 나가고 네. 몇 분을 만났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어떤 같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냥 3프로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B2도 괜찮다고 했어. 막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과도한 리스크를 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실제로 그런데 과도한 리스크를 져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실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제가 어떤 법무법인에 개인 회생하는 그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죄다. 진짜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 빚내서 이렇게 하시다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 근데 뭐 전반적인 상황이겠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좀 복구하려고 이제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에 실패한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은 주식에서 어떻게든 막 과도하게 배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성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접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골프채 처음 주워본 사람한테 네. 이 사람한테 뭐 바람의 방향 얘기하고 뭐 잔디의 결이 뭐 순결이니 뭐 역결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일단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3프로 TV 이런 부분들을 대하는 자세도 제가 여러 분을 봤는데 네. 그냥 여기 자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양극단의 분들이 계세요. 네. 뭐 패드니 뭐 미국 시장이니 뭐 이런 거 얘기를 막 하면은 아,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나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예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 3프로 TV는 저는 뭐 주변에도 많이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경제를 배워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서 또 한 극단을 보면은 저거만 알면 돼? 저거만 알면 나 몰빵하면 돈 버는 거야? 이런 식의 또 극단이 있더라고요. 너무 쉽게 보시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둘 다 그 네. 양극단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을 줄여라. 네네. 그러니까 그 롱이 됐건 숏이 됐건. 네. 그 위험이란 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이랑 약간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복습을 좀 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해주시나요? 네네. 주식을 일단 왜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남들이 하니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비행을 따라가는 베타 투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예, 예.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앞서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거든요. 어떤 투자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파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알파 투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파 투자? 네네. 그러니까 네.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BM보다 초과 수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벌 수 있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M이라고 하면 벤치마크. 벤치마크. 예. 네네. 벤치마크. 네. 그때 말 벤치마크로 물론 사람마다 다 벤치마크 다를 수 있는데 국민 대차대조표 이런 정도를 벤치마크로 보면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네. 어떻게 그거를 초과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주식을 왜 해야 하는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부를 지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 투자 외에도 추가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럼 왜 하필 돈 버는 숱한 방법 중에 왜 하필 주식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성장에 대한 신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이고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양극화가 왜 생기느냐 이거는 인력, 자본력, 정보력 이런 차이에 의해서 생산성이 먼저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은 성장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가지고서 행복의 총량이다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군 이래로 가장 행복한 사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양극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양극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하고 구멍가게 사장님하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그 구멍가게 알바생하고의 차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게 주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 상장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 성장 그러니까 상위 극단의 끝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양극화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사에 투자를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한 2천 몇백 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2천 몇백 개일 테니 네. 이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란 단어가 네. 기업적으로도 보면 더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네. 어려워지는 기업은 더 어려워지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더 좋아지는 기업에 같이 편승을 하면 그 양극화에서 일정 부분 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한 발 더 나가자면 네. 개도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좋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좋은 기업들의 그 인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고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산층 분들은 네. 이제 베타 투자를 할 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평균 따라가는? 네, 평균 따라간다 할 때는 해외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파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일부라도 하시는 게 네. 조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위 계층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의 중고 집단은 글로벌 탑 클래스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럼 베타 투자가 이제 해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유럽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같이 좋아지면은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회사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회사들이 그 선진국에 있는 좋은 회사들 탑티어 회사들이 정말 돈 잘 벌고 거기가 만약에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할 필요 없이 다 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네.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분산을 좀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가
그러니까 국가 간 양극화보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양극화. 그러니까 이머징도 이머징 안에서의 양극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 투자하잖아요. 네. 베트남 투자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특정 그 금융 금융 시장이 더 빠르게 발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장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알파를 위해서 좀 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게 네. 달러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 효과. 예. 그러니까 달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달러 환율이 올라요. 우리 원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달러의 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내려갈 때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그 풋옵션을 매수하는 효과라고 하는데 프로텍티브 풋이라고도 표현하고 용어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건 네네네. 그게 네. 어느 정도 내 가치가 하락하는 네. 거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런 말씀. 그리고 그런 경우에 환해지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오히려. 예, 예. 그 예.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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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그냥 달러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달러 사 놓고 네. 환해지를 걸거든요. 이제 환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짧게 보고 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환을 열어 놓고 그냥 오픈 시켜놓고 네.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실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빠질 때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빠지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생각보다 손실이 제한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환은 해지하는 것보다는 열어두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순수 달러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네네. 저희들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10%가 예를 들어 주식에서 빠졌는데 환해서 그래도 한 5% 정도는 올라가주면 확실히 커버가 돼요. 그러면 네. 확실히 한 네. 5% 정도 빠진 효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숫자 아직...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게요. 아, 이 정도 괜찮아요. 네네. 아니, S&P 500이 네. 변동성이 한 16% 17% 이런 정도 되거든요. 변동성이 16%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폭이 네, 위아래로 네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네. 그 원시그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어찌됐건 그 위험의 양이라고 보시죠. 네. 네. 위험의 양이 한 16, 17 이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지수가 16% 오른다, 17% 빠진다 이 얘기는 아닌 거죠? 그 뭐 비슷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 비슷한 얘기인데 그 정도 움직일 확률이 한 뭐 어느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달러를 바꿔가지고 S&P 500에 투자를 하면은 그 위험이 한 11 이런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지금 이사님께서 말한 위험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에 투자했을 때 손실날 확률이 11%다, 16%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 쇼폴리스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예, 예. 이제 그거로들을 달러로 하면은 그 위험의 손실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아, 예, 예. 예,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 예. 네. 네, 위험의 대비를 네. 다 했지 이렇게 이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 때문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빠지면 어떨 거냐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주식이라는 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한다면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도 있을 거고 낮은 가격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항상 내가 저점을 잡겠어라든가 지금보다 지금은 너무 비싸. 보통 이제 비싸다는 얘기는 과거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가 많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게 게임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냐 그러냐면은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주식 얘기를 하면 안 들고 있는 사람은요 다 나쁘게 말합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좋게 얘기하고. 다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포지션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오른다라고 얘기하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이건 폭락이야. 예, 예, 쉽지 않을 거다. 뭐 금리도 올렸으니 쉽지 않을 거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 하나도 없으면은 저건 투기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투기는 나쁜 거고 뭐 저포도는 싫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 최면이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의한 자기 최면 이런 부분들인 거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요. 오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곡소리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그리고 정의는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곧 거품 꺼진다 저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다 실제로 빠지면은 내가 뭐라 그랬냐 거봐 뭐 그런 거죠. 네. 거봐라 네.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안 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IMF가 터졌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산 매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그때 딱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거봐라 그렇게 위험하게 투기 같은 거 하더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때 사신 분들이 있어요. IMF 때 추가적으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발을 담궜던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그래도 예. 어쨌든 그 저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용기를 예. 낼 수 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예. 강방천 회장님도 그때 돈 보셨습니다. 아. IMF 때. 예. 네. 예. 그런 분들, 예. 주변에 피해 있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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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방송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 네. 주식 한다 치고 네, 네. 어쨌든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플러스 알파. 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주식은 할게요 우리가. 네. 한다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네. 주식으로 대박을 나고 이거는 이게 그 3프로TV 초창기에 그 책 소개하는 거에서 나심탈렙이라는 그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아. 그분이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 예,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괴짜 재벌이 룰렛 게임을 하는 거예요. 룰렛 게임을 내가 살아남으면은 총 하나를 들고 이게 돌아가는 총을 들고 살아남으면은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했어요.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도. 그리고 네. 우리가 돈을 버는 네. 방법들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로또로 돈을 벌었다, 로또로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돼지 꿈을 꾸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로또를 사서 그 주말에 이제 뭐 숫자를 맞춰보고 네. 그게 1등에 당첨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로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목 좋은 곳에서 내가 복권방을 차려놓고 거기서 로또가 많이 팔려가지고 대박이 나도 그것도 로또로 대박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대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주식에 베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식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네. 굉장히 유명한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식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 관련 사업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이제 편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너무 그런 분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체적으로 네. 주식 관련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무슨 투자 클럽 뭐 이런 거 뭐 그런 분들?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네. 거죠. 예.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낫을 거고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 네. 이제 로또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 팔면 얼마가 남고 이거는 뭐 어느 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리고 지난달에 뭐 몇 명이 돼서 뭐 얼마씩 나눠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금융 투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은 네.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디에 있느냐를 네.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네. 있는데 네. 그 네. 우리의 판단을 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네.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예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 많죠. 네네네. 예. 네, 네. 무슨 저 카톡방 같은 거 단톡방 네. 뚫어갖고 하는 사람도 네. 많고 한데 제 이름으로도 몇 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3프로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네. 이런 사례들 모아가지고 네. 네. 그런 피해 거. 사례. 네네 피해 아, 사례 이런 거. 실제로 그래 저희가 그 카톡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야, 너무 웃긴 건 정프로 이름으로도 있다는 게 난 너무 웃겼는데 내가 산 거 다만. 아니 다는 아니죠. 5G 사주시죠. 뭘 정프로가 리딩을 한다고. 하여튼 그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게 이게 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우리 저 본부장님께서 조금 네네. 더 구체적이고 좀 네네. 도움되실 만한 핵심 이야기들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시간이 없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리스크를 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예. 계속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업에 아니요. 그냥 투자할 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데 네.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결국 이제 급한 돈 투자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흐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면 피해야 되는데 그런 네네. 것들 아니, 저도 그리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 하다가 네. 나가서 이제 매미라고 하죠. 이제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금력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극명히 갈리는 거예요.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달에 월세 뭐 이런 거를 충당하려면은 단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예요. 큰 그렇죠. 사이클을 먹어야 되는데. 아, 큰 사이클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 돈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급하다 보니 그 돈이라도 빼려면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투자 원칙을 못 지키게 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네. 우리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될까?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될까? 네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변화하고 역량, 국가의 역량.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역량이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핵 잘 만들죠. 그렇죠. 네. 왜 더 잘할까요? 죽어라 그것만 하니까. 죽어라 그것만 하니까. 네. 어려서부터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돈 네. 쏟아부어가면서 네. 그것만 시키니까 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겠느냐.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과학자 된다고 했었어요. 마징가 제트, 로봇의 꿈부 이런 거 보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물리학과가 서울대 네. 의대보다 높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분들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네. 지금은 의대부터 쫙 차고 서울대가 차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러면 바이오 제약?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에서 네. 어느 한 사회에서 어느 한 집단에서 어느 한 그 국가에서 네. 원자재가 나와요. 네. 원자재가 나오는데 이건 수출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원자재를 활용하는 산업은 다른 국가 대비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우리나라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고 어떤 나라는 원자재가 좋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인력이 되게 우수한데 그 인력들이 이제 몰리는 쪽 우수한 인재들 몰리는 그 관련 산업들이 결국 기술력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을 보면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싸게 이 양질의 의사들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5천만이나 되는 인구에서 진짜 이게 쪼이고 쪼여가지고 나오는 인력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자, 이과는 그렇고 문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과. 이게 옛날부터 고시가 아닌데 고시 소리 듣는 게 있어요. 뭐죠? 언론고시. 예. 아. 언론은 그냥 언론사 시험인데 우리가 고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다들 매달려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미디어? 미디어. 정답. 아. 그러네. 미디어. 예. 공무원들도 요즘 공부 되게 우수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은 이제 관료 쪽으로 빠지시는 거니까. 아, 뭐 사업은 아니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연관성을 못 찾았고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나가 보면은 이제 뭐 조정을 하고 뭐 나가서 뭐 잔디밭에서 볼을 차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가를 즐길 만한 게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십만 청소년들이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 텐데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게임. 예. 우리나라 게임 하긴 잘하긴 하죠. 게임 업체들이. 세계 최고예요. 예. 예, 저는 뭐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인재들 인력들이 몰리는 곳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그게 있겠다는. 국가의 역량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듯이. 네네. 그 북한은 북한이 주식 시장이 열린다라면 핵무기 관련하면 돈을 벌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집중돼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관련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결국 흡수가 되고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미디어라든가 정확히 이제 엔터 그런 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바이오도 그렇고. 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엔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이런 애들이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아이돌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SM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뭐 아이돌 만든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BTS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우리나라 빌보드 1위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굉장히 코웃음을 쳤었죠. 무슨 사람들이. 빌보드 1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나왔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걸렸거든요. 국가의 총 역량이 집중이 됐으니까. 그 미나리나 뭐죠 그 해충 그 아, 저 기생충이요. 네. 해충. 네. 기생충. 페로사이트.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역량이 집중되니까. 네네. 네. 아, 그렇게 이제 역량이 어디로 향하는지 큰 줄기니까 그건. 그럼요. 그 방향을 굉장히 잘 중요한 내용입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BBIG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BBIG 같은 경우에는 왜 BBIG인지 그 뭐 최근에 잘 나가고 뭐 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정도 설명이고 저는 사실 뭐 그걸 오래전부터 뭐 그런 업종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저도 뭐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했고요. 예, 그랬으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그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대별로도 보면 1978, 70년대 제일 인기 있던 과가 건축학과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건설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제일 많이 떴었고요. 아, 그래요? 그때 말씀하신 전자공학과 되면서 삼성전자에 붐이 일어났었고 지금 의사분들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또 역시 제약바이오가 뜰 수 있는 거고 그런 흐름만 봐도 크게 이렇게 주기적인 흐름을 잡는데 이 국가의 역량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이제 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잘 좋은 주식을 또 고르는 뭐 공부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향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방향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과 괴리가 크지 않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괴리가 크지 않다는 건 무슨? 예,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도외시하고서 이렇게 투자를 어떤 섹터에 몰빵을 한다거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시장하고 네. 상관관계가 적어도 0.8 이상은 또 숫자를 얘기를. 아, 그 괜찮습니다. 네, 네, 80%는 부합이 돼야 된다. 네, 네, 네. 한 80% 정도는 네, 네.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80% 비슷해지면 네.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돈이라기보다는 시장 대비 알파를 볼 수 있다. 알파를 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과도한 리스크를 져야 돼요. 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을 적당히 따라가면서 알파를 조금씩 추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앞서도 뭐 국가 역량만큼 중요한 게 이제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네. 이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사이클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전 업체들이 네. 이제 전자, IT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들 자동차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뭐 그런 분들이랑은 제가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자동차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네. 사실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네. 네. 예. 근데 한번 자동차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자동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가전하고 자동차하고 산업은 완전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죠. 예, 지금은 뭐 CES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그 GM에서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가전하고가 지금 융합되는 단계인 거죠. 전자 제품처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계가 전자 제품을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존, 뭐 화웨이, 심지어 샤오미도 전기차 세웠더라고요. 예, 전기차 회사를. 예, 자회사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예, 없죠. 예,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큰 흐름이라고 저는 큰 변화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MSCI 이 선진국에 아직은 저희가 편입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진입이 된다 가셔야 된다라면 저희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제가 먼저 네. 왜 편입될 거라고 네, 보는지 네,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예, 중요한, 예, 예. 어떤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노포예요. 한 100년 된 집인데 네. 우리는 그런 집을 보면은 이 투자 원칙이 어떨까, 그 경영 원칙이 어떨까를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초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맛 그대로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왔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아기들 데리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일본의 어떤 노포가 몇백 년 된 노포인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때 시장에 맞게. 네. 자, MSCI는 지수 사업자잖아요. 네.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그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큰 원칙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환율을 조작 아니 환율에 대해서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서 편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지수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한국을 그만큼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뭐 달러를 뭐 조작했다고 해서 선진국 지수에서 미국이 빠지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펀드들이 다 들고 있으면은 늦는 게 그 지수에 편입하는 게 자기들의 그 시장에 부합한다라는 그 자기들의 큰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자금 그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그 자금들 중에는 네. 선진국 지수 자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편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 이런 편입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머징의 변동성하고 네. 그 선진국의 변동성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국가가 되는 거죠. 실제 뭐 최근에 저희 우리 국가가 보면은 이제 미국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변동성이 커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있는 영향도 많이 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경우 이런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선진국화 되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참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훨씬 안정적인 국가가 되고 유동성이 훨씬 많은 국가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지수도 많이 오를 거고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에 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한 올해 정도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좀 당겨줄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는 네. 그 전에는 한 5년 정도 이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선진국 지수라는 게 그 이머징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 자체가 다른 나라 대비 그리고 이제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이겨내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유엔 웅크타드도 선진국을 편입을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조금 당겨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좀 늦춰진 부분은 뭐 좀 뭐 제가 잘못 본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네. 저는 길게 보면 한 3년? 길게 보면 3년. 네.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 내년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게 네. 3년 뒤에 그럼 3년 뒤에 사야지. 그러면 근데 그 동안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 실제로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씩은 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전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든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밖에서 볼 때는 선진국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실제 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1000달러고 그게 세계 7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 만한 자격은 충분히 된 것 같다. 네. 보신 거고 또 이제 FTSE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으니 네. 이것도 조만간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3년 안에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3년 뭐 3년 1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조만간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아마 편입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안정적인 성장을 더 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 그런 선진국 편입되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두는 게 그때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이 어떻게 알파를 낼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알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양극화와 관련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양극화니까 선진국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주식을 통해서 성장을 구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역량과 그리고 이제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국가의 역량은 앞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각 국가마다 가진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한국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인 것 같다. 그 인적 자원이 어디로 몰릴 거며 그게 몰렸을 경우 그 관련 사업이 시차를 두고 굉장히 국가의 큰 경쟁력으로 발전할 건데 이 네. 시기에 맞춰서 한 80% 정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그때 투자를 했을 경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변화와 관련해서도 뭐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MSC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이랬을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어떤 그 지수 흐름도 안정적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그 조서를 많이 써보셔서 정리가 아주 깔끔하시죠. 조서. 예. 강력반에 계시다. 네. 자, 오늘 우리 저 현대자산운용 이성민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가 어쨌든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아주 어찌 보면 철학이 좀 많이 담긴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다음번에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철학이 담긴 말씀 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